그만 마무리 좀 짓자 이제. 말 더럽게 말아. 아까 막 말 못하겠다 그러더니 말 더럽게 말아. 아니 막상 찍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막 다 빼먹었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재밌게 가볍게 봐주세요. 이따가 제가 여기 그만해.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재벌 아저씨야. 나쁘지 않아. 요즘 이거 가짜 사나이에서 유행하는 거잖아. 아,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애를 맡겼잖아. 응. 그러니까 데이트를 한번 가자. 그래? 이게 얼마 만의 차이야 지금. 엄청 맛있는 걸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응. 괜찮지? 응. 아, 나는 또... 요즘에 기력에 딸려가지고 꽃등심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장어 이런 거 먹고 싶어. 아니면은 양곱창. 아 양곱창이 아니라 양고기 어때? 어 좋은 거 있어. 어떤 거? 저기 구리식 곱창 골목 있거든. 거기서 곱창이나 먹자. 아~ 소주 한잔 하면서. 스테이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맞아. 거기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가보자.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오이공아이를 9개월째 타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거 실 오너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리뷰하면은 전혀 그 감각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거 리뷰를 한번 해보면 9개월 타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았어 가자. 어. 이거를 좀 친구들 앞에 끌고 나왔을 때 좀 어떤 반응이야? 내 친구들은 차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 BMW 차 바꿨어? 아 진짜? 어 이러면서 어? 어 이랬더니 진짜? 어머 너무 예쁘다 막 이런 반응이었어. 이게 뭐 5 시리즈인지 뭐 이런 거지. 아, 그냥 외제차? 좀 더 안다고 치면은 BMW 이거 5 시리즈구나. 아 그 정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명품 백을 맸을 때와 요걸 끌고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더 좋아? 차가 더 쎌 것 같아. 왜냐면은 차가 더 그래서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이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그치. 이런 인테리어 부분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실내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어. 그 화려한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마음을 탁 사로잡은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계기판도 노래 이렇게 들을 때 가수 앨범 있잖아. 앨범 자켓 앨범. 거기에 사진 이렇게 뜬다고 같이. 아 진짜? 어 그런 거 보면은 오 깜짝 놀라지. 요 차의 승차감 이런 건 좀 어때?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나는 이제 G80이나 G80. 아니면은 이제 그 전에 탔던 티볼리 정도랑 비교할 수 있지. 티볼리랑 비교하자면은 얘는 너무 고퀄리티의 차를 타고 있는 거야. 나는 왜냐면 티볼리에서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꽁충 된 거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이 차를 깔 게 없지 나는. 어 맞아. 그치. 얘를 까고 싶어도 아 솔직히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갑자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주행감이나 이런 자동차의 성능 부분은 솔직히 진짜 몰라. 그거는 자기가 얘기를 해봐. 티볼리를 탈 때는 모든 걸 좀 마음을 포기하고 타잖아. 이 차가 솔직히 뭐 얼마나 달리겠어. 그래. 그냥 공간이 얼마나 크겠어. 승차감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타잖아. 그래. 차는 디스코 팡팡대고 다 날아다니잖아. 우리 옛날에 우리 아들도 날아다녔잖아. 막 차에서. 이 차만 있으면 뭐 어디 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근데 나는 상위급 차들을 많이 타봤잖아. 근데 오이공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느꼈을 때 되게 큰 단점이 뭐였었냐면은 나한테는 너무 불편해. 나는 BM이 나한테 허리가 안 맞아. 항상 이렇게 허리가 아픈 차는 처음이었어. 오이공아이면 5시리즈의 최고 막내거든.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나는 가족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야 이 차가. 나 어쩔 때 우리 아들 때문에 뒷자리 탈 때 있잖아. 그때 멀미가 나. 나 저번에 막 헛구역질 했던 거 알지? 막 어지럽다 그러고. 옛날 7시리즈 같은 경우도 허리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네 뭐 이 정도였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와 이 차 못하겠다 나는. 허리 너무 아파. 승차감이 왜 이래 이런 정도야. 이 5시리즈는 운전 재미가 중요하잖아. 사기통에도 잘 나가고. 5205에는 너무 안 나가는 거야 차가. 진짜? 나는 너무 안 나가는 거야. 답답하다 이런 게 있고 장점은 뭐 이제 조용하기도 한데 난 너무 답답한 거와 공간 좁은 거. 요급에서 내가 원래 그랜저 사주려고 했던 거 알지? 그랜저 진짜 넓거든. 광활해. 그게 만주벌판이야. 거의 그냥 우리 아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 이 정도라고? 아닌데. 자기가 느끼는 그 실 오너가 느끼는 단점은? 단점을 굳이 찾자면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것 중에 하나 얘기하자면은 통풍 시트. 아 통풍 시트 없지.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단점? 오이공아이 통풍 시트 없어. 나 여름에 죽을 뻔했어 진짜. 얘는 시야도 좀 좁아. 다 사이드 미러도 좀 작고.
딱 처음에 타가지고 이 사이드를 봤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내가 바본가? 막 이러면서 왜 이러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얘는 어라운드 뷰인가 그게 없어. 발 놓잖아? 화면이 이렇게 나와. 그냥 이렇게 센서만 나와. 센서만. 근데 그거 알아? 차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차를 모르는 이제 여자애들 있지. 여자들이 이 차를 타고선 이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막 이런다? 진짜 저거라도 나오면? 자기 차의 그 어라운드 뷰는 진짜 최고지. 나는 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나는 좀 가속감이 좀 불만이고 그냥 공간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옵션의 부재. 통풍 시트, 뭐 소프트 클로징 도어.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그치? 이 가격대에서. 이 차를 우리가 할인받아서 5,500인가 주고 샀거든. 요즘에는 그 돈이면은 GV80도 못 사. 차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더 비싼 줄 알아, 알지? 장점은 뭐가 있어? 일단은 나는 실내 공간이 화려해서 좋은 점이라 장점 너무 많은데 이거? 이 차는 진짜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타기에 진짜 좋은 차인 것 같아. 4기통 가솔린이라 그런지 연비도 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조용하잖아. 나는 HUD도 너무 좋아. HUD? 노래 나오면 여기서도 막 노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선명해서 보기 되게 편해. 이거 이건 알 거야. 애플 카플레이? 이게 진짜 좋아. 그냥 바로 그냥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 연결해 놓으면은 차에 타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뭐 전화 이거랑 티맵 이거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문자 와도 이런 게 다 확인이 돼. 그치. 맞다. 최악의 단점. 600m 이렇게 컵 꽂아놓으면은 저기 핸드폰 못 꺼내, 알지? 그리고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 이 차는 딱 차면은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거든 나는? 이런 버튼들도 다 찔모 있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잘 쓰진 않지만 뭔가 다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어. 옛날에 티볼리 같은 거는 그런 거 있잖아. 막 쓸데없는데 뭐지 이거 눌렀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런 멍텅구리 버튼? 그런 것도 얘는 없더라고. 그래도 나는 이 5천만 원대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5천만 원대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요 돈이면은 나는 국산차로 갈 것 같아. 차라리 530i면 몰라도 첫 외제차로 추천해 줄 만하지. 근데 완전 추천해 줄 만하지. 가오를 살릴 수 있는 5천만 원대 그런 차라고 생각을 좀 하고. 기름값 20만 원에 보험료 월 7만 원에 그다음에 할부 117만 원에 한 달에 이 차를 타려면 세금까지 150은 내야 되네, 그치? 뭐라 150은 차에 써야 돼. 우리 조건으로 샀을 때. 실 오너가 얘기하는 5 시리즈의 장단점과 유지비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좀 큰 차를 원해서 그런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또 세단 좋아하는 분들은 5 시리즈도 로망이잖아. 자기는 다음 차 못 타고 싶어? 딱 한 대만 고를 수 있어. 아들 태우고 또 또라이. 진짜 BMW라서 그런지 엑셀을 딱 밟잖아. 바로 나가. 그치. BM은 발꼬랑내만 맡아서 나가. 그래서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 차선 변경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딱딱 돼. 이 차 이쪽에 보면은 세 가지 모드가 있어.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사용하진 않고 컴포트 모드에다 그냥 놓고 쓰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스포츠 한번 써봐. 스포츠? 자기가 눌러줄래? 스포츠 엑셀은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딱 누르잖아? 갑자기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처럼 느끼냐면 요 정도 급에서는 진짜로 차가 갑자기 잘 나가는 것보다 RPM 반응이 올라가. 그러니까 좀만 밟아도 쭉쭉 나가는 거야. 갑자기 성능이 막 좋아지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장점 말씀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요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레이저 키? 이거 원래 안 쓰다가 오늘 이거 찍는다고 갖고 나온 거지. 그치? 평상시에 쓰지도 않다가 그거 진짜 안 쓰는 키.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간지용 키. 이제 마무리 인사하자. 여러분 이 키 같은 경우에는 그만해,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써봤어요. 원래 차를 사니까 이거랑 차키는 이렇게 두 개로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차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차키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는 좀 충전도 해야 되고 너무 약간 커가지고 남편이 그랬거든요. 넌 이 차키만 쓸 거야. 이 케이스 이런 거 절대 안 바꿔. Nope. 이대로 쓸 거야 이랬어요. 이대로 평생 차 팔 때까지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아. 근데 진짜 이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이거 준 거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키 꺼낼 일 없어.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할 일이 없는 게 맞더라고요. 차키 하나 갖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 사람도 처음 봤어. 그래?
5 시리즈도 2차 키로 준다. 그렇지. 그렇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제가 뭐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만 마무리 좀 짓자 이제. 말 더럽게 말아. 아까 막 말 못하겠다 그러더니 말 더럽게 말아. 아니 막상 찍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막 다 빼먹었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재밌게 가볍게 봐주세요. 이따가 제가 여기. 그만해. 그만 찍어. 죽겠네 진짜. 여기. 졸려 죽겠네 이제. 화면도 아이 안 찍어. 안 찍어. 오늘도 저희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 눌러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명단 적어놔. 어? 조금 속상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보고 얘기해줘. 어? 제가 아직 카메라를 보고 이제 들을 말씀이 또 있어요. 그만. 말 좀 그만해.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제빠 마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